마대인도 다 끝내고 뭐 건물 날려서 이렇게 나부질까지 다 끝내고 보니 아이 풍년은 올해 틀림없는 풍년이오야. 아이 저 시간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저 강원도에서 소리극 했던 울어머이 왕산댁이라고 그 소리극 일부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어줄 준비 되셨어요? 예. 자, 이 어머니들이 할 얘기가 무지 많다고 합니다. 뭔 얘기로 수다를 시작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야, 아이고 많이 모였어야. 차돌래. 야, 아들 며느리 서울서 왔다더니 올라갔는가? 오늘
아침 먹고 올라갔어? 뭐 만난 거 좀 많이 해줬나? 아이, 마음은 있어도 힘들어서 뭐 해주기도 어려워. 맞다. 요새는 자식들도 오니 손님이잖아. 그래서 자식이 오면 와서 반갑고, 맞아. 아이 가면 가서 반갑다고 하잖나. 맞아, 맞아. 가는 게 나아. 그건 그렇고 그 얘기 들었어? 건너말 말탱네 며느리 말이야. 세상에 그 집 그 감자밭 저 판꾸댕이 뒤쪽 있잖가. 그거 팔아서 돈 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갔대요. 헐시고, 아이 명절이고 제사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며느리가 아이 어쩐 일로 왔는가 했더니 지금 뭐 돈 빼가지고 가려고 왔구만. 아이고, 안 해주면 그만이지. 아이 밥까지 팔아가지고 왜 해주나. 나 같으면 안 해줘. 아니 그 집 아들이 요새 놀고 있잖가. 그래서 혹시 며느리가 이혼하고 내 뺄까봐 말탱내 가지고 쩔쩔 매더라고요. 요즘에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더하다니. 참 세월 우습게 됐다 야. 아니 우리 부세당 시절에는 시집살이 하느라고 눈물 쪽쪽 맸더니 뭐 늘고 꼬부라져서는 며느리 눈치 봐야 된다고. 우리 시절 복도 참 못 타고났어. 맞다, 맞아. 며느리 눈치는 보고 싶어 보겠나. 내 자식 힘들까봐 마음 쓰이니 그렇지. 시집살이는 고되게 하고서도 먹을 게 제대로 있나 입을 게 제대로 맞아요. 있나. 맞아. 맞아. 우리 옛날에 저 산에 나물 뜯으러 갈 때 아이 이지 저지 시어머니 흉을 보면서 숨도 많이 봤어. 누구니 누구니 해도 아이 우리 마을에서 시집살이 하면 왕산댁 아니나? 아, 그렇지, 아, 그래. 그야, 그렇지. 야, 서울댁아. 어, 왜? 아니, 오랜만에, 아니, 왕산댁 시어머니, 인내 좀 내봐라. 내봐라. 잘하잖아. 인내 좀 내봐. 내봐. 참, 쑥스럽게. 야! 아이, 깜짝. 아니 너는 살림살이를 이따구 대놓고 밥이 아가리로 쳐들어가지마. 아이고 또 똑같아. 똑같고 잘해. 왕산댁이 미숙이 갖고 3일 만에 감자캐를 밭에 나갔잖소. 미숙이 할머니 영화 쓰는 거 너 다 알지? 알지 알지. 눈을 요래 요래 흘치고 몸 달랐다고 구박 좀만 했더나. 맞아 맞아. 뚱뚱뚱 몸으로 밭에 나가 일할 적에 참 복이 안 됐더라고. 맞아 맞아. 시어머니 잔소리가 물결치듯 하네. 넌 행조치마 열두 쪽이야 눈물에 다젖는구나. 연재물 독한 것은 빨래나 시어머니 독한 것은 생사람 잡네. 수감 다닌 봉두거리 세모제 밈에 밀쌀 사절치기 강내밥 주먹 같은 통로구에 오글 박자 끓는데 알지.
조리 먹고 조리 먹고 공복 듯하네. 못난 사람